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모기님은 고추나무 순을 따고 계시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양식을 차려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서 먼저 빠져나가서 어디가? 아, 저 먼저 퇴근이요. 얼른 가서 보양식 차려 볼게요. 제가 준비한 보양식은 김진선 산란 웅추 삼계탕인데요. 삼계탕을 개봉하지 않고 20분 이상 끓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요. 그대로 제가 20분 끓여 볼게요. 조리 방법이 간편하니까 어디에서나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봉지째 끓이는 거니까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딱 좋겠어요. 아,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몸보신 음식이나 여름에 복날 음식으로도 좋겠는데요. 뭐해? 얼른 씻고 오세요. 이제 이걸 뚝배기에 옮기고 부추 살짝 올려서 분모객님께 드릴 거예요. 와, 국물 냄새 끝내준다. 이걸 잘 담을 수 있을까? 오, 국물 뭐 이렇게 많아? 닭을 먼저 넣었어야 되나? 자, 다시. 우와. 뒤집어져. 국물. 우와, 조금 남기자. 됐다. 모객님, 어서 오세요. 짜잔. 와, 이게 뭐야? 잘 먹겠습니다. 와, 국물이 진짜 진하다. 임산향도 살짝 나고 진짜 진하네. 고기도 먹어볼까? 와, 닭 속에 찹쌀도 들었고, 와, 제대로다. 고기도 진짜 쫄깃하고 식감 진짜 좋다. 고소해. 이게 웅추닭이라서 그런 거야. 웅추닭은 일반 닭보다 더 고소하고 기름기도 적고 육질이 쫄깃해서 보양식에 딱 안성맞춤이지. 기름기가 적은 닭이니까 국물도 깔끔하고 담백하고. 오, 보통 포장으로 나오는 이런 삼계탕 먹으면 살도 식감 없이 연하기만 하고 뼈도 으스러지잖아. 김진선 산란 웅추 삼계탕은 독자적인 고온 살균 기술로 닭고기의 쫄깃한 식감은 극대화했고 살과 뼈의 으스러짐도 없어서 더 맛있는 거.
와, 오늘 덕분에 몸보신 제대로 했다. 양도 충분하고, 이 삼계탕 이름이 뭐라고? 김진선 산란 웅추 삼계탕. 제가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김진선 산란 웅추 삼계탕. 더운 날씨에 몸보신 음식이나 올여름 복날 음식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